안녕하세요. 지금 2주 차에는 저희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 이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학기 진행하는 내용은 주로 이 스크럼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로세스 수립하는 것을 오늘의 실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애자일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스크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럼에는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제품 백로그 설정, 스프린트 계획,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리뷰, 회고와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gile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able to move quickly and eas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was as agile as a monk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멍기처럼 날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애자일이라고 했을 때이 애자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과제가 개발이죠. 매뉴팩처링이 아닙니다. 제조가 아닙니다. 제조는 뭔가가 스테이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각 상황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uncertain, 불확실하고 그리고 요동치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요동치는 그런 환경에서의 변경에 반응을 하는, respond to, 반응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애자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자일 방법, 애자일 개발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그냥 애자일 매니스토라는 게 어떤 신조죠? 바로 뒷장에 알려드릴 텐데요. 뒷장에서 나온 어떤 가치와 프린서플에 기반으로 한 프랙티스들의 메소드와 프랙티스들의 셋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에는 수많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 가치와 신조를 지킨다면 모두 다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12가지 원칙이 있고 50가지의 실천이 있어서 취사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걸 다 보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이거 두개 빼고 그냥 저희는 요거를 그냥 스크럼이라는 특화된 방법론을 배우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이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만 한번 크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네 가지 가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공정과 도구보다 낮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워터폴 같은 경우,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경우는 공정과 도구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여기는 개인과 상호작용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4명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애자일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다큐멘테이션. 이거 다큐멘테이션 중요시하는 프로세스 모델이 뭐였죠? 워터폴이었어요. 근데 이런 워터폴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컨트랙 니고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 컨트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비용 예측하는 부분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그게 저희의 지금 과제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객의 중심으로 진행하는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개발을 하잖아요.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론을 저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개발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게 되고요. 애자일 방법론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방법은 XP라고 해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입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목받는 개발 관점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주에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테스팅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유닛 테스팅의 자동화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함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설계하지 말고 제대로 동작하는 가장 단순한 제품을 만들자.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으로서 문서보다는 얼굴을 맞대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으로서 피드백이 잘 발생하도록 조성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는 빨리 개발하고 재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개의 실천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짧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로 요구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파이크는 유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 가운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대한 스파이크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솔루션은 기술적 설계상의 어려움,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데요.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중간고사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의 스파이크를 여러분들이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릴리즈 계획이란 것은 유저 스토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이번에 개발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나면 다시 승인 테스트를 하고 작은 릴리즈를 진행하는 것이 익스트림 방법론에서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은 XP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XP도 있고 칸반도 있고 뭐 AUP 등 수많은 에자일 방법론이 소개를 되었지만 그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스크럼이고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비전을 먼저 수립하는 장면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리더가 제품 오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너와 팀원들이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나면요. 그중에서 한 번에 개발해서 개발할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개발팀과 함께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 작업을 수행하는 건 스프린트라는 단어로 해서 1에서 4주 정도의 순환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주기적인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뷰를 하고 회고를 하는 식의 활동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스크럼이라는 단어는 요 그림에 있는 게 요게 스크럼입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나 럭비에서 쌍방의 팀에서 3명 이상의 선수가 공을 에워싸고 서서 어깨를 맞대어 버티는 공격 태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 없이 이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부분에서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 계획과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프로젝트를 이터레이션을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복 개발로 분리를 하고요. 팀은 1일 미팅인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1일 미팅까지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위해서 모이는 시간에는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크럼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팀 구성원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게 보통 애자일 방법론이 역할이나 산출물, 이벤트 활동 명시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스크럼은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나오겠네요. 비전 있고 여기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나면 우리가 이번 중분에 개발할 파트를 우리가 떼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스크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1주에서 4주까지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발하는 와중에는 서로 이제 미팅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제품 리뷰를 하고 회고를 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뭔가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할이 중요한데 역할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품 책임자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팀은 나눠지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매니저를 좀 많이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개발팀에 해당되지만 지금 저희가 GitHub를 생각하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요구 사항 관리를 제품 책임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퀘어먼트 매니저로 떼서 쓸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일정 관리라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 퀄리티 매니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셔서 개발팀으로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스크럼 마스터는 아마 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스크럼을 잘 아는 사람이 코치하고 지원하고 관리라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각 팀을 이해해서 사회 정도 미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출물이 중요한데요. 산출물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즉, 제품 백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정의된 기능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것은 제품 백로그에서 일부를 떼온 거죠. 그래서 제품 백로그에서 도출된 스프린트의 1회분의 기능 목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백로그 이퀄 요구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엑셀 파일에 정리된 요구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에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했던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나오는 게 제품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의 증가 기능을 출하는 출하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크럼에서는 1번, 2번, 3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구, 분석, 설계에 강조를 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스크럼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UML을 적용을 했고 여기에서 산출하는 산출물에 대해서도 제가 기록을 해뒀잖아요. 저희 코스 계획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할때좀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제품 백로그 생성하는 게 있고, 2번 스프린트 계획하는 게 있고, 3번 스프린트는 뭐냐면 이터레이션 반복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중분의 개발 사이클이고요. 4번 스프린트 리뷰하는 게 있고, 5번 회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 단어들이 좀 생소한데 보면 쉽습니다. 즉 제품 백로그를 이용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결정하는데 요구 사항이고 델타분의 요구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프린트는 그냥 3주로 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고 중단 없이 반드시 종료해야 되는 타임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회 스크럼은 15분 미팅을 한 걸로 해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번 미팅에서 그 다음에 미팅까지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그리고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리뷰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데모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백로그를 갱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고라고 함은 스프린트 진행 시에 잘된 점, 반성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품 백로그 생성이란 게 어떤 의미냐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 폴더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이디가 있고 여기 그냥 아이디는 게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2주 차죠.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유저 스토리를 설명하는 짧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개에서 5개 요구 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요구 사항인 거죠. 그리고 중요도는 스토리의 중요도, 이 요구사항의 중요도를 얘기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 2, 3, 5, 7 같이 피보나치 수를 사용합니다. 피보나치 수가 뭔지 알죠? 그 앞에 수와 뒤에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뭐 2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5가 되고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수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이상이면 스토리를 쪼개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도가 너무 크다는 것은 너무 큰 파트를 하나로 뭉뚱그려 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추정치라는 것은 이 스토리의 각각의 스토리에 대한 구현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일 일하게 되면 4MD, man day가 되는 겁니다. 데모 방식은 사실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요 유저 스토리를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력, 인풋과 기대 아웃풋을 실질적인 수치로 기술해 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백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 백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요구사항 외에도 기술적, 관리적으로 팀원이 해야 되는 일들은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오너는 그냥 프로젝트 리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팀장 선택하셔야 되죠? 팀장이 프로젝트 오너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로그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요. 새로운 업무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미 제품 백로그에 있던 항목을 수정하고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제 제품 오너가 못하면 팀원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리퀘어먼트만 잘좀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토리를 보게 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가치를 단순하면서 고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고객을 가지고 있고 그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면 더욱더 좋죠.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나 구매자에게 가치를 줄수 있는 기능을 뜻하게 됩니다. 스토리는 고객이나 개발자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가, 왜, 무엇을 하는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에서는 일단은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다가 요거가 포함되는 한 문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 완료 여부를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3C를 가지고 있는 게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코인이라는 사람이 사용자 스토리를 만드는 법인데요. 요게 이제 템플릿입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도서관 회원으로서 누가 커피 교환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왜 이게 웬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적립된 포인트를 조회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 what, who, why가 정확하게 표기된 것이 사용자 스토리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must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가 should가 그 다음, could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게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유저 스토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조를 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으로, 이제까지 백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구사항을 정리를 엑셀 파일로 하는 거죠. 스프린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해당 스프린트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수많은 건데 사실 최상위 걸 넣으면 제일 좋겠죠. 우선순위로 정렬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백로그에 어디를 복사해서 스프린트 백로그에 넣을지, 이번 개발 증가분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스프린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정 속도를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맨의 추정치를 넣는데 집중도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뭐 1맨 데이인데 작업자 A는 작업 가능한 날이 15일이고, 그리고 개발자 B는 15일, 그리고 개발자 C는 7인데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 내가 이날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0.7만큼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37일로 정했어도 26MD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에서는 스토리 논의를 해서 시간 추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이거를 제가 아까 카드로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요. 카드로 만들면 넓은 벽에 유저 스토리를 표현한 인덱스 카드를 붙이고 어떤 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솔팅을 하면서 팀원들하고 논의를 하는 게 또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 하려면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오프라인이면 제가 포스트잇을 제공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는 게좀 많이 아쉽긴 한데, 여러분 팀 내에서 이제 뭐꼭 포스트잇을 안 붙이더라도 엑셀 파일을 열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스토리를 논의를 해가면서 높은 거의 중요도를 바꿔가면서 할수 있겠죠. 그리고 플레임 포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 팀원마다 13장의 추정치 카드로 이제 이 스토리를 구현하는데 얼만큼 노력이 들지에 대해서 이제 노력의 점수를 카드를 내밀어서 서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플레이닝 포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 포인트라는 것은 스토리를 구현하는데 소요되는 상대적인 노력의 양과 개발의 복잡도 그리고 내진의 위험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이 건물들의 스토리 포인트를 추정하라고 했을 때 작은 2층 집보다는 고층 집이 훨씬 더 스토리 포인트가 많이 들겠죠? 이런 노력을 의미를 한다라고 복잡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 포인트 추정은 아까 카드에 쓰인 값이 피오나 지수열과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포인트가 0의 스토리는 해당 스토리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 경우이고 보통 이미 완료된 스토리를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보다 약간 큰 스토리는 어떠한지, 8보다 약간 작은 스토리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논의를 해서 5보다 약간 큰 스토리는 6이라고 하면 되고 8보다 약간 작은 스토리는 7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임의의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닝 포커 게임에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토리 포인트를 추정할 사용자 스토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객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못하면 이제 팀 내에서라도 활동을 하고,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추정치를 동시에 제시를 해서 눈치를 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추정치와 가장 낮은 추정치를 제시한 참가자로부터 추정치 산출에 대한 이유를 듣고 토론을 하고 토론을 방심으로 다시 새로운 추정치를 제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보통은 3회 정도 반복을 하면 의견이 수렴되나 수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 값으로 추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 스토리가 너무 커서 분할할 필요가 없다면 작은 여러 스토리로 분할한 후에 분할한 스토리를 대상으로 추정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고 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월인데 10월 초까지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거에 들어서 우리가 각각이 들어가는 노력을 그러니까 스토리를 여기 한 3개를 할당했다면 여기 들어간 노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릴리즈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주 만에 할수 있을지, 3주가 걸릴지를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개발 속도로 표현되는 개발팀 역량을 기반으로 전체 일정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릴리즈 계획, 아까 설명한 포커 게임으로 가지고 규모를 추정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그래서 릴리즈 플랜을 갖게 됩니다. 여기 속되어 있는 집중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집중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파트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릴리즈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예제를 들면 이런 거죠.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쓰는데 전체 쓰레기 양은 얼마고 트럭의 용량은 얼마고 왕복 횟수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가면 이제 몇 개의 쓰레기를 얼만큼 위에서 몇번 쓰레기차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개발을 할때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얼만큼 개발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속도라는 것은 팀의 진도를 평가하는 수단인데요. 이터레이션 동안에 구현을 끝낸 스토리의 총합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고 속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스토리 B는 완성이고 부부 완료이고 완성이고 부부 완료하면 완성한 7, 5, 3 이것이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는 한5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 점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발팀 속도가 13이라고 하면 이 13, 요거 한 스프린트를 하는데 13 정도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앞에 AB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BC를 보게 되면 3, 5, 5가 되니까 13이라는 걸 맥스로 채우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3개 이상은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DEF도 보게 되면 318에서 13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GHI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한 12가 들어가는데 13 이상은 안 되니까 12로 끝내는 거죠. 스프린트 계획을 보게 되면 스프린트 하나를 대상으로 단기 일정을 수립을 하고요. 스프린트 계획에서의 주요 작업은 스프린트 백로그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로그는 해당 스프린트에서 개발할 스토리를 실제 사용자가 수행하는 타스크라는 작업들로 분할해서 노출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스토리, 즉 하나의 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짧게 쪼개서 작은 태스크들로 나눠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있고 이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가 필요한지를 좀더 상세하게 나누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스크럼을 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 태스크 칸반이란 거랑 번다운 차트를 씁니다. 태스크 칸반이 뭐고 번다운 차트가 뭐냐? 개념을 보면 요기 할일 진행 중 완료 이렇게 이런 어떤 보드를 유지하는 것이 태스크 칸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번다운 차트로 이렇게 이런 소멸 차트를 쓰는 게그 일일 스크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쉽죠? 처음에 스프린트 할일 이미 정해져 있죠? 거기서 진행 중이면 이쪽에다 배치를 여기 이제 뭐 A라는 개발자, B라는 개발자, C라는 개발자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거 붙이고 완료됐으면 완료되는 쪽으로 붙이면 태스크 칸반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유를 하면 더 좋은 거고 사실 그러려면 팀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번다운 차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일자입니다. X축은 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달이겠죠. 세 달이면 9, 10, 11. 12월 달에는 이제 데모를 해야 되니까 세 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을 보게 되면 Y축은 남은 작업 추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따만큼 유저 스토리가 100개면 100개만큼 있었는데 이제 개발해 나가면서 점차점차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는 없애면서 개발 남은 게한요 정도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프린트 목표는 베타 수준 출시인데 여러분은 그냥 데모 버전 출시입니다. 그쵸? 그래서 데모 버전 출시가 여러분들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사용자 스토리는 구직자로부터 원하는 작업을 빨리 찾기 위해서 여러 검색 조건을 이용해서 작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원한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렇게 개발자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을 태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자신이 담당한 태스크의 상태를 관리하고 태스크를 완료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추정해서 매일 스크럼 백로그에 기록해서 작업의 진척성 정도를 팀원 간에 공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 백로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스크 상태를 이렇게 아까 칸반이라는 그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태스크가 있고, 엑셀 파일 같은 걸로 하면 담당자가 있고, 상태가 있고, 추정 시간 있고, 실제로 걸린, 완료 추정 시간, 실제로 걸린 시간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번다운 차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작업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스프린트의 진행 현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상적인 라인이면 다 완료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는 스크럼 진행 사항은 한25 정도 일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아주 좋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로그 정제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작은 요구사항으로 만들고 거기서 또 작은 태스크들로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이 큰 거는 작은 사용자 스토리로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분할된 사용자 스토리들에 대해서 스토리 포인트를 추정하는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프린트에서 완성할 사용자 스토리를 정지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백로그 정제회의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스프린트 끝나고 요 사이사이에 그 이터레이션 개발 끝나고 요 사이사이에 점검하는 회의를 아무래도 해줘야 되겠죠. 새로운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크기 추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재추정도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스토리도 재추정하고 기존의 스토리에서 뭐 완성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는 경우 우선순위 재조정도 해야 되고 에픽을 분할하니까 가장 크다란 유저 스토리를 분할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큰 사용자 스토리, 너무 큰 요구사항, 한 번에 구현할 수 없는 요구사항 우리가 에픽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고 우선순위가 낮은 형태로 엑셀 파일을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회 스크럼 미팅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스크럼 미팅을 보게 되면 스탠드업 미팅이 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개발자들이 모여서 각자가 어제 했던 일, 오늘 할 일, 작업 중에 수행하는 중에 문제가 되는 일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일어나는 활동인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줌으로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언제 만날지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긴 좀 힘들겠죠. 다른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뭐두 번, 수업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일정을 정하고,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미팅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미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장애 용인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미팅 후 바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1회 스크럼 미팅을 통해서 팀의 진척 사항이나 이슈 등을 공유할 수 있고 프로젝트 후반부터 문제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1회 스크럼 미팅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 스프린트 리뷰를 합니다. 리뷰에는 포함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서로 리뷰 데모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수업에서는 두번 이터레이션의 데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할 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말 발표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는 어떤 스파이크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다 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서 유저 스토리는 하나 정도 해결을 해결 정도가 되고,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하면 기말 발표까지 저희가 기능이 한 3개에서 4개니까 하나 해결하고 나면 2개에서 3개 정도를 기말고사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TDD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TDD 개념을 잠시 보면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 코드를 작성하고 리팩토링을 작성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라는 것이 있는데 리뷰는 그냥 데모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동안에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있는 사람들은 미팅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오너는 스프린트 리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과 개선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품 백로그를 다시 갱신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자일 방법론에서 마지막 단계, 마지막 프로세스의 태스크, 작업이 뭐냐면 회고입니다. 회고는 간단하죠. 화이트보드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만족하는 활동이 무엇이고, 반성, 좀더 잘할 수 있던 게 무엇이며, 개선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3개월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술 보고 나면 1.5개월이 지나고 중간 발표가 잡힙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 때까지 이터레이션
1번, 그러니까 스프린트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발표까지 이터레이션 1번 하면 그 저희의 클래스가 끝나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린트 해고는 그러면 맥스 두 번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가 끝나는 시점이나 일정 주기로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 여러 가지 문제나 미진한 점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회고를 통해서 이미 설정한 프로세스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가 계속 개선되도록 해서 변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크럼을 하려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보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차선책은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에 엑셀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라 시스템도 옛날에는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스템이 사용이 복잡하면 이제 좀 저항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용하고 싶은 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보탈 트래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사용 가능,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GitHub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팀 프로젝트를 GitHub로 할 거고 제가 조만간 그팀 프로젝트 그 GitHub 시스템 리파스토리를 저장소를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 물론 그 전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리파스토리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슈 관리 시스템이 리파스토리 탭 옆에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나 여러 가지 백로그 내용을 관리할 이슈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략 스크럼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